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. 안녕하세요, 티아스입니다. 오늘은 얼갈이 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깨끗이 씻은 얼갈이를 끓는 물에 3분간 데칩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큰 잎은 버려주세요. 풋내가 나더라고요. 저는 모르고 사용했습니다. 데친 얼갈이는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씻어줍니다. 저는 데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어서 한 번만 헹궈줬어요. 냄비가 작아서 나눠서 데쳤는데요. 나눠서 데칠 때는 데치는 동안 그 전에 했던 거를 씻으면 시간 절약도 되고 덜 물러집니다. 다 씻은 얼갈이는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. 보울에 고추장 반 스푼, 된장 한 스푼 넣고, 쪽파 3개를 넣는 건데 없으면 저처럼 대파 두 주먹 정도 다져서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양념을 섞어주세요. 물기를 꼭 짠 얼갈이를 잘 풀어서 보울에 담아줍니다. 이때 좀 긴 줄기는 먹기 편한 사이즈로 잘라주세요. 조물조물 양념이 다 묻을 때까지 잘 버무려 주세요. 중간중간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된장을 더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들기름이나 참기름 원하는 거 넣으래서 저는 들기름 두 스푼, 깨 한 스푼 넣었어요. 아삭아삭 고소한 얼갈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